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같이 삽시다. 두 번째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부터 봐볼게요. 짜란! 이번 제품은 아주 간편하면서도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건강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곡견채의 호두죽인데요. 제가 곡견채란 이름을 처음 보자마자 아 뭔가 뭐의 줄임말 같은데 뭔데 뭐지 하는데 전 줄임말이 약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곡물, 견과, 채소 이걸 줄여서 곡견채라고 합니다. 또 하나 배워갑니다잉. 저는 사실 다른 죽들은 많이 봤는데 이 호두죽은 처음 봤어요. 견과류들 중에서도 호두가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호두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좋은 호두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호두만 들어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24가지의 곡견채 요 3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한번 그냥 보고 읽을게요. 뭐야? 25개인데? 아, 호두 빼고 24개. 아, 이거를 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원료를 인공식품 첨가물 하나 없이 100% 자연 원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강건강하네. 나노공법으로 기존에 있는 미숫가루, 선식, 쉐이크의 단점을 해결했고요. 첨가물을 넣지 않은 HACCP 그리고 비건 인증을 받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믿음이 엄청 가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용으로 이렇게 안에 다 분류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 한 박스에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이거를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호두랑 코코넛꽃 액즙 분말, 메인인 호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스푼도 들어있어요. 이거 밖에서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기 되게 편하게 돼 있다. 이 호두는 그 전엔 어떤 나중엔 어떤 식감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전 한 번에 다 넣어볼게요. 통통통통통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뜨거운 물이나 찬물 또는 우유, 두유 등을 200ml만 담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죽은 죽처럼 먹겠습니다. 이거를 200ml를 따뜻한 물로 담을게요. 뜨거운 물 부어왔고요. 이거를 1분 정도 잘 저어서 드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아이들이 조금 불른 시간이 필요하니까 1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우 냄새 엄청 꼬숩다. 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건강건강이다. 이렇게 중간에 호두가 톡톡톡 씹히니까 너무 좋아요. 24가지가 그득그득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되게 맛이 진짜 이거저거 요거저거 다 갈아놓은 것 같은 되게 좀 특이한 맛이야. 막 이상한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였지 왜? 야채 크래커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먹다 보면 야채 크래커 향이 있잖아요, 향. 그런 향이 같이 나는 고소한 죽이에요. 다른 걸 넣지 않았다 보니까 단맛은 솔직히 하나도 없거든요. 대신 고소고소한 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다. 누룽지 먹는 기분이야. 누룽지인데 되게 엄청나게 풍부한 누룽지? 입에 맞춰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어.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먹고 이 호두만 먹으면 조금 씁쓸해서 좀 많이 못 먹거든요.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호두가 씹히는데도 씁쓸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간편하게 이거 하나 똑 두고 가가지고 찍 부어갖고 찍 먹고 이러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곡견채 호두죽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건강하고 너무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건강 모두들 챙겨보시는 거 왕추천드립니다. 좋다. 진짜로. 같이 삽시다. 이번 제품은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프로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살펴야 되기 때문에 프로틴 필요합니다. 산술 회사의 퓨어밀 올블랙 프로틴, 퓨어밀 소이엔 프로틴입니다. 우선 이 찬술 회사 제품들은 보니까 다 건강건강 엄청 건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회사의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다미식 기법으로 곡물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알파, 익힘, 덕금, 볶음, 생으로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나 인위적인 화학 첨가물이 아니고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로 나트륨 함량은 줄이고 단백질 함량은 높여서 적은 칼로리로 제조되었다고 해요. 단백질은 솔직히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평소 우리 몸에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서 믿고 프로틴을 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제품 다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제, 무차승유고 비타민이랑 미네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퓨어밀 소이앤 프로틴은 1회 20g 기준 91칼로리, 단백질 7g, 대두, 검정콩, 약콩을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100% 국산콩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콩보다 콩껍질에 영양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콩껍질까지 버리지 않고 갈아서 넣었다고 합니다. 부원료에는 분리대두 단백, 아몬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건강해라. 프로틴이니까 요런 데다 먹어볼게요. 이거 비율이야 자기 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스푼 넣고, 자, 저는 프로틴인 만큼 저지방 우유에다가 물이나 우유 두 다 넣어도 돼요. 이 양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조절하면 돼요. 그 다음에 흔들어! 유바라바라바라 한잔 맘부바라바나. 찬슬님 죄송합니다. 흔들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아이, 고소. 입에 넣자마자 건강 그냥 느껴져요. 정말로 단맛은 아예 안 느껴지고 고소한 이 맛에 약간의 짭짤함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가염이랑 무가당이잖아요. 이렇게 우유만 하나 섞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서 뭐 조금 그래도 단맛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두유에 드셔도 되는데 그냥 먹어보면 건강이란 맛이 느껴집니다. 맛있는 콩물 먹는 기분이야. 자, 그럼 이번엔 퓨어 올블랙 프로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1회 20g 기준으로 84칼로리고요. 더 낫네. 단백질 9g, 국내산 흑미 검정콩 약콩이 들어가고요. 흑임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빨리 먹어봐야지. 자, 아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뭐 할 줄 알죠? 듣기 싫으신 분들은 잠시 오디오를 끄세요. 유아라바라 수아처럼. 자, 섞었고요. 들어간 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디테일적인 맛이 달라.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안에 덩어리 먹었거든요. 어, 고소. 이거는 이렇게 안 타먹고 그냥 숟가락 넣고 퍼먹고 싶다. 어머. 건강한 식품에는 어머니가 항상 등장하죠. 제가 손톱도 되게 잘 찢어지고 머릿결도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맨날 검은콩 먹어라. 예전에 제가 검은콩 복화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갖고 다니면서 먹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잖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 영상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검색해봤는데 찬스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 얘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일까지 하시고 어떡하시냐고. 뭘 어떡하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좋게 사 먹어야 돼요. 솔직히 저는 소이밀도 너무 좋지만 저한테는 올블랙이 더 맞아서 이거 꼭 다시 구매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가 뭐가 더 필요한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건강한 음식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주 건강하게 이 프로틴으로 다이어트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먹고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